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9시 근처 지금 예, 8시 3분 남았네요. 57분이고요. 얼른 모시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블리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한다거나 막 이렇게 우울해한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염블리. 예, 항상 초지일관 차분한 모습으로 오늘도 흥분 없이 그리드하거나 피어 없이 아시겠죠? 네. 예, 호흡 이거 있습니다. 그런 게. 네. 예, 없이 풋 아시죠? 풋하고 콜. 풋콜이요? 네. 예. 야시는 이제 풋인 줄 알았대. 농담이겠지 뭐. 네, 농담이죠. 자, 그럼 아닌 것 같은데? 예? 그거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일정 정도 보고 바로 장 보러 갈까요? 일단 오늘은 이제 뭐 특별한 일정은 사실 없는데 오늘 미국의 6월 내구재 주문 지표가 좀 발표가 되고 실적 발표 중에 이제 오늘은 좀큰 기업 중에서는 그 하이브가 하이브? 하이브가 오늘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이 이제 오늘 공모주청약 이제 마지막 날인데 좀 생각보다 흥행에 거의 지금 좀그 아, 이거 실패한 것 반려해서 같더라고요. 낮췄는데. 예, 좀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걱정되네. 네, 낮춘 게더 악재인 것 같아. 응. 일단 낮추면 응. 아 얘네 진짜 뭐좀안 좋구나, 높구나 이런 생각을 더할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경쟁률이 네, 뭐 높게 나오진 않는 거죠? 어제 오전에는 거의 뭐 미달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첫째 날이니까 이제 네. 눈치 보고 오늘 하실 텐데 오늘 늘긴 늘 텐데 좀그 뉴스를 생각보다는 보고 아예 할까 말까 하다가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들이 네. 많이 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카뱅이 네, 거래가 되잖아. 난 그게 더 관심이 가. 카뱅이 금요일 상장인가요 이번 주? 네, 금요일에 네. 상장합니다. 첫 거래거든. 네. 자, 예, 시작했네요. 예. 아, 장 시작했습니다. 예, 자, 네, 코스피, 59분이고요. 강세 출발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코스피가 지금 예상은 한 8포인트 정도고 지금 오늘 출발이 지금 하이닉스가 되게 좋은 편이고요. 어제도 한3% 이상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1% 정도 강세로 일단 시작을 해줬고 삼성전자도 일단 오늘 뭐 출발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뭐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약하긴 하지만 출발은 좀 견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어제 빠졌던 이제 네이버 좀 반등했고 그다음에 오늘 그 새벽에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좀 주가 좋아서 오늘 LG화학도 출발은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아 그래도 출발은 일단 또 마이너스네요. 네, 다른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아. 예상은 플러스 8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지수는 마이너스로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21포인트 1.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0.05% 정도 이제 하락 등락을 좀 근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제도 하이닉스 3%대 올랐고 오늘도 하이닉스는 뭐 이렇게 1.7% 이렇게 오른데 네. 삼성전자는 0.1 0.2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안 사요. 전혀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제도 기흥 지수로 하지 말고 이천 지수로 해야 되겠다. 네? 이천 반도체 지수요? 응. ISI. 아 이거 이천이 여감이 더 좋은데 기흥보다 이천. 아 이천 밑에는 안 좋고 이천 위는 좋은 걸로. 아 이천 아 이천을 딱 기준으로 숫자 이천으로 요즘 아이디어도 막 샘솟으시네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런 거라도 계속 생각하는 거야. 네. 자, 하여튼 약간 수급의 차이 같아요. 어쨌든 어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하이닉스 같이 샀는데 삼성전자는 어제도 외국인들이 110만 줄 팔았어요. 그게 좀 부담이었고 올해 연초 대비해서 삼성전자 판게 13조. 외국인들이 올해 22조 팔았거든요. 전체 한국을. 네. 그중에 거의 절반은 그냥 삼성전자 팔았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일단 오늘은 호가상으로는 좀 이렇게 거래원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 다섯 곳이 지금 매수하거든요. 삼성전자를. 그래서 아마 좀 매수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추정하기로는 일단 보이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0.3%, 하이닉스가 1.2% 출발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시총 상위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게 넷마블인데 넷마블? 예, 넷마블이 그 미국의 소셜 세계 카지노 3위 인수했대요. 소셜 카지노 회사를 인수한다 그러더라고요. 2조 원 이상 주고 예, 그래서 또뭐 이거 승부수를 던졌다 뭐 이런 좀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M&A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게임 회사가 또 소셜 카지노에서 인수하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증권사 평가가 대부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 정도 반등하고 있고 SK하이닉스 또 하이브도 오늘 1% 반등했고 삼성전기 그리고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후실적 덕분에 어제 많이 올랐어요. 어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대형주 중에 추가, 최고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1.5% 이렇게 좀 반등하면서 바이오사이언스 빠싸 SK바이오사이언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8월 첫날 바이오가 되게 좋았어요. 어제 셀트리온도 급등하고 어제는 바이오가 좀 주도를 했고요. 오늘은 일단 좀 하락하는 기업은 철강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안 좋습니다. 코스코가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현대제철이 1.5%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급나가면서 바로 이제 경기 민감주가 오늘 오전에 다 충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뭐 조선 또 아니면은 금리에 민감한 금융 보험 뭐 이쪽이 대부분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의 기업들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코스피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다른 이제 민감주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포인트 정도 3,229포인트 강세 일단 보이고 있는데 지수 상승에도 종목수 기준으로는 하락 종목이 조금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그 SM이 3.4% 지금 올랐는데 아마 이제 그 이수만 회장 뭐 지분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예전에도 카카오 네이버가 뭐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기사가 또 나온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많이 나와요. 네, 보니까 빌라 기사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오늘 한 3%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오늘 기업 중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회사가 2.9% 첨보가 2.4% 정도 반등했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2.7% 계속 좀 강세 분위기 이어가고 있고요.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일부 바이오 기업들 좀 빠지고 있고 개별 기업 같습니다.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뭐 젠백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일부 빠지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그냥 강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코스닥은 1038포인트 0.2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그냥 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승 종목이 그래도 일단은 많습니다. 상승 종목이 647개, 하락 종목이 한 580개 정도. 그래서 상승 종목이 조금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오늘 이제 수급은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좀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추정하기로는 지금 1000억 들어왔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오전부터 1048억 샀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1000억이면 삼성전자 산 거네. 네, 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외국계 증권사가 매수상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들이 461억 정도 순매수 기관은 이제 반대로 어제랑 좀 정반대로 오늘 좀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에서 가장 많이 사는 건 업종으로는 역시 그 전기전자입니다. 803억 정도 들어왔고 그 외에 뭐 서비스업, 화학 업종, 금융주.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제약바이오하고 철강주는 좀 팔아요. 파는데 나머지 섹터는 대부분 좀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투자들은 거의 전 섹터 그냥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 그래도 아까 좀 자극적으로 뭐라 했더니 지금 내내 네. 8만 전자를 이제 터치를 하고 있네요. 8만 터치. 예. 그 삼성전자 이렇게 되면 지수는 좀 하방은 다져질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는 이제 민감주가 좀 꺾여 버리니까 좀 상승은 조금 지수는 제한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예, 섹터 쪽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어제 가장 섹터에서 제일 많이 오른 섹터가 반도체 대표주하고 바이오였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 역시 오늘도 바이오 쪽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행 업종이 오늘 좀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 반도체 대표주가 역시 오늘 좋습니다. 하이닉스, DB하이텍, 삼성전자 이 세 개의 기업이 삼성전자 1% 이상 8만 원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비료 섹터가 어젠 좀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은 좀 살아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엔터주들이 최근에 뭐 이슈가 많다 보니까 반등하고 그리고 넷마블이 이제 소셜 카지노에서 인수했잖아요. 이종구고 네. 그러니까 더블유 게임즈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유사한 기업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한 3% 정도 주가가 이제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 이제 엔터나 게임 같은 컨텐츠 기업들이 좀 성장주 내에서 좋은 좀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광고나 건설 중소형주, 어제 좀 급락했던 남북경협주도 오늘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락하는 기업은 일단 크래프톤 관련주가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아무래도 공모주 청약 좀 흥행 실패라는 좀 우려감이. 아, 그럼 벤, 저기. 그 창투사들. 창투사들. 예, 좀 빠지고 있어요. 뭐 창투나, 예, 일부 기업들이 좀 이제 연동된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고, 철강주들은 이제 금리가 좀 꺾이면서 오늘 좀 충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도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조금 일부 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유 회사라든가 일부 뭐 화장품이라든가 조선, 예, 그래서 코로나19 약간 이제 피해 기업들은 오늘은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게 온도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그런 장이라서 좀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자로 집중이 돼 버리니까. 그 사실은 이제, 예, 전자 안 오른다 안 오른다 막 그러잖아요. 예.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단에서 뭐 전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예, 전자만 있는 분들은 또 있지만 그게 소액이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전자 닉스만 오르는 장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매우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도 고통이야. 아, 그런 장도 있었어요. 지수 0.2%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2%씩 올랐어. 나머지 다 빠졌다는 얘기거든. 그게 이게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2017년도에서 18년 네, 초까지 2600 갔거든요. 전자 지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네, 아우. 그때 펀드매니저도 전자 있냐 없냐 했던 그럼요. 수익률이 장난이 고전에는 적었대. 셀트리온 3인방 있냐 없냐. 네, 맞아요. 아. 셀트리온 3형제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죠? 예. 네. 야, 근데 지금 진짜 손에 땀을 쥐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네, VC 심사역들이야. 크래프톤이라든지, 아, 네, 이거 딜 한 그 갖고 있는 데는 엄청 성과급을 받거든요. 네? 네. 이거 이제 잘 엑싯을 하면은 그거 이제 나 이거 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분 투자 한 4, 5년 전에 했던 그 심사역들이 성과급을 엄청 받아요. 근데 크래프톤에 내가 아는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야, 지금 손에 땀을 쥐겠네. 아, 지금 이건 심사했던 따상이 되고 탁 팔고 나오면은 그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회사가 주죠. 회사라는 게 크래프톤이 아니면 아니, 증권사가 그 벤처캐피탈. 아, 벤처캐피탈 창투사. 회사에서 창투사가 이익이 많이 나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자, 하여튼 뭐 장은 지금 현재 상황 그렇고요. 장은 플러스네요. 근데 네, 플러스입니다. 우리 정프로는 펄어네. 예, 한번. 아이, 뭐 장만 플러스라면 그렇지. 네, 그 뭐 무슨 아이, 삼성전자 좀 올라야지. 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증권사 리포트들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저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유진 투자증권의 그 허재환 연구원님이 이제 자료 적어 주신 건데, 이제 픽 그로스라고 이제 제목을 좀 적어 줬고요. 픽 그로스? 예. 그 뭐예요?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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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성장.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해석은 잘 안 되는데 피크가 정점이잖아요. 네. 그 뒤에 이제 그로스를 딱 붙여 가지고 제목을 좀 붙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성장의 정점. 피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점에 있다는 네, 거예요? 정점. 정점이요? 약간 그런 좀 놀린 것 같은데 예, 그건 허재환 연구원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제목이 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셔야 되겠네. 네. 네. 그래서 그 허재환 연구원 이제 의견은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그 허재환 연구원의 주장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중국 증시에 너무 비관하지 말되 친환경과 중소형 테크주는 좀 접근을 해보자. 그 다음에 7월 FOMC 회의 이후에 주식시장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지만 실적 개선 추세에 따른 상승 국면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좀 했었고요. 강세장을 기대한 건 아닌데 미국에 비해서 국내 주식시장은 좀 약했다고 좀 평가를 했고요. 코스피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고 5월 28일 이후 2개월 만에 최저치로 이제 내려앉았는데, 사실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고점 대비해서 3.4%니까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닌데 시장 자체가 좀 힘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이제 모멘텀이 좀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네, 코스피 이익 증가율이 1분기에 정점이고 S&P 500 기업들도 2분기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익 증가율 둔화 때문에 증시가 좀 힘을 잃고 있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 다만 그게
주식시장 랠리의 끝은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추가 성장 동력과 유동성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델타 변이가 영향이 좀 완화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유동성은 아마 투자로 갈 것 같고 한국은 당연히 이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보다 당연히 4분기에는 거리두기 강도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보다는 더 힘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모멘텀이 둔화되는 이제 국면은 맞는데 이 상황에서는 일단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그 업종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이런 업종이 뭐가 있냐면 하반기에 영업이익 모멘텀이 상반기보다 좀 강한 업종은 포기하지 말자. 예. 그래서 호텔, 미디어, 반도체, 뭐 소프트웨어,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자. 이런 좀 시각이고 하반기 영업이익과 상반기가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업종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줄지는 않는데 그런 업종들은 대신에 좀 안정적이다. 변동성이 낮으니까. 그래서 은행이나 뭐 헬스케어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버텨보자. 그래서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수가 급등하고 뭐 어떤 업종들이 막 급등을 하고 이러긴 좀 쉽지 않지만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좀 한번 그 증시 하락보다는 좀 버티는 쪽에 좀 방점을 두면서 좀 한번 인내를 해보자라는 좀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슬로우해지고 재미는 없지만 팔 시점은 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오늘 좀 나왔던 보고서 중에 제가 이제 프린트는 좀 해왔는데 그 이진우 연구원님 메리츠증권에 네. 오늘 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전략 보고서인데요. 수출 증가율의 이제 정점 피크아웃이 시장 고점은 아니다라는 제목이고,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정점을 찍은 게 과연 시장의 고점을 의미하냐? 이건 아니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신 것 같고요. 사상 최대랑 이제 맞물리는 단어가 이제 자꾸 정점 피크아웃 논란인데 이게 전월 대비 뭐 작년 대비 숫자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우리 한국이 과거에 보면 세 번의 수출 정점 논란이 있었대요. 네. 2004년 4월하고 2010년 1월하고 2017년 10월 세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2017년 10월만 그 후에 시장이 이제 망가져 버렸어요.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앞선 두 번은 그럼 왜 강했냐? 두 번은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이 이제 조정을 안 받았던 이유는 그 수출 금액 자체가 계속 레벨업이 됐었고, 그러니까 증가율은 꺾여요. 그렇죠. 네, 증가율 자체는 꺾이는데 2017년도에 완전히 꺾여 버렸고 그 2004년하고 2010년은 레벨업된 상태에서 유지가 됐다는 거죠. 성장률은 둔화되고 그래서 그 기간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올랐다는 거죠. 그 후에도. 그래서 2년 이상 수출 성장이 과거에 반복이 됐는데 2017년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이제 수출 증가율이 결국에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그때는 2017년도는 네.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는 네. 고국면이었기 때문에 네. 아 이제 우리 이제 힘들겠네 네. 그런 느낌이 있었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로 좀 표현을 해드리면 2014년 10년에 그니까 수출 증가율의 정점 당시 수출을 100으로 하면은 2004년 2010년은 2년 뒤에 모두 다 130 이상으로 이제 절대 금액이 레벨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2017년은 100 밑으로 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레벨이 중요하다. 네. 근데 지금은 레벨 금액 자체가 워낙 지금 역대 최고치잖아요. 예. 그런 이제 그 사상 최고 또 수출액을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다고 해서 지수가 이제 고점이다. 이렇게 좀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출 증가율의 이제 피크아웃 이후로 이제 경로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요건이 주도 산업이 있냐의 유무고, 두 번째고 이제 P, 단가랑 Q가 동반 상승하느냐. 이 두 가지 조건이 좀 네. 이제 그 맞아야 되는데, 2004년도에는 당시에 주도 산업이 철강화학 정유 디스플레이 같은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뒤에 전방산업이 있어서 호황을 구가했던 이제 구간이고, 2010년은 차화정 장세였는데 2017년은 반도체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산업이 그냥 반도체 혼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약했었고, 두 번째 요건인 PQ도 2004년에는 P와 Q가 모두 다 올라갔었고 차화정 장세도 마찬가지였는데 2017년도에는 반도체 물량만 증가하고 나중에 가격이 그냥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지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결국에 증시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럼 현재는 어떤 국면이냐? 첫 번째 요건은 갖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없던 바이오, 2차전지 같은 그 주도 산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 산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그건 진짜 확실한 얘기 같죠. 네. 시총 10위 종목 보면 그때하고 완전 맞아요. 다르잖아. 네. 네. 그래서 주도 산업의 유무가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다변화되고. 네. 두 번째가 이제 관건인데 P와 Q가 동반 회복할 거냐. 근데 현재까지 흐름을 놓고 보면 자동차가 그 조건에 가장 부합한대요. P와 Q 측면에서는 가장 좋고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도 후보군에 놓이는데 아직은 이제 물량 중심의 회복이긴 한데 P도 개선 조짐이 좀 관찰되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거는 화학, 정유, 철강 같은 이제 경기 민감주는 일단은 정반대 흐름이라는 거죠. Q보다는 P가. 네. P가 올라가면서 갔는데 그래서 이쪽 화학, 정유, 철강도 물량 증가가 좀 나와야 그렇죠. 된대요. 나오면서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수출의 레벨업 신뢰도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 그래서 P와 Q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시사점은 뭐냐. P와 Q가 동반 개선되는 업종을 좀 보자. 그게 안 되면은 상승세가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자. 그래서 그게 유지되는 업종은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이쪽으로 좀 일단은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쪽 섹터도 더 개선세가 필요하대요. 예,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뭐 이게 100%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의 개선세를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고 그게 되면 다시 주도 업종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업종 선택에 있어서 어쨌든 현재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를 최선호군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네.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2% 올랐어요. 네. 8만 1000원까지 터치했는데 사실 더 속타는 사람들이 현대차야. 솔직히 네. 삼성 반도체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삼성전자는 뭐 한 반 정도는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현차 진짜 현차 안 좋다는 사람은 내가 하물며 기아차도 가는데 현대차는 왜 이런 거예요? 근데 어제 그 판매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현대차가? 자동차. 아 그래요? 7월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그게 기아는 성장을 했는데 네. 현대차는 그 데이터 보니까 마이너스가 찍혔더라고요. 이 판매량이. 물론 이제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죠. 반도체.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공장 가동도 좀 중단됐었잖아요. 또 아이오닉 6 생산 내년 생산을 위해서 이제 공장 가동 중단한 것도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차는 어쨌든 마이너스, 기아는 좀 플러스 성장. 근데 어쨌든 이제 7월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자동차는 좀 심리가 좀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야, 삼성전자는 어제 오늘 좀 다른 모습이 나오긴 나온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거 좀 잠깐만 읽어드리면 판매 데이터 좀 말씀드리면 7월 내수 판매가 12.3만 대로 마이너스 14.5%를 기록을 했어요. 현대차요? 네. 그러니까 그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이제 판매량이 그 정도였고 아. 왜냐하면 작년에 기저가 너무 높았대요. 일단은 작년 7월이 판매량이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예. 세부 내용 보면 기아가 증가했어요. 전년비 2.4%, 제네시스가 7.5% 증가했는데 네. 현대차의 그 다른 SUV 모델 판매가 줄어들어가지고 현대는 이제 3.5% 좀 감소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수출액도 역대 지금 자동차 수출액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데 7월 해외 판매는 그래도 현대차가 4.2%, 기아가 10.4%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죠.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자체는 문제 없는데 내수 쪽이 좀 부진했던 게 좀 원인인 것 같아요. 내수는 뭐 지금 뭐 사자가 없어서 부진한 게 아니라 물량을 잘 못해서 부진한 그럴 거 아니에요? 수도 있죠. 예.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게 주문하면 몇 달 후에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좀 뉴스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리고 요거 이제 이재일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자료인데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시장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대요. 지금 현대 기아가 좀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둔화 시그널은 좀 미약한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보이진 않는다. 에? 최근에 실적 발표한 포드,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는 오히려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좀 아쉬운 게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주가가 워낙 다르죠. 예. GM 포드하고 뭐 글로벌 그 경쟁사 대비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워낙 안 좋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가이던스를 미국 기업들은 상향하는데 한국은 이제 유지하다 보니까 그것도 네. 약간 좀 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으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구체적인 둔화 시그널은 좀 미약하지만 피크아웃까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글로벌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부품사들도 좀 눈여겨보자 이런 좀 내용이니까 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현대차는 총 합으로는 2.4% 이제 7월 판매가 줄었는데 이 내수 판매가 22.6% 여기 감소한 걸로 나와 있어요. 기아는 반대로 8.7% 성장한 걸로 일단 수치가 나와 있어서 양사가 어쨌든 데이터는 굉장히 좀 다르게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메리츠에서 나온 이제 국순영 연구원이 보고서인데 뭐냐면 요새 이제 IPO가 올해 시장이 정말 뭐 뜨겁잖아요, 사실은. 워낙 물량이 많은데 좀 중소형 공모주를 오히려 보자.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대형 공모주만 보는데 그래서 국내 IPO 시장도 올해 뭐 하반기도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대우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 공개에서 공모액 기준으로 보면은 역대급 하락이 맞는데 그 지금 보시면 공모주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대부분 하는 게 일반 투자자 청약 기관의 청약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IPO 펀드도 있잖아요. 네. 예, 공모주 펀드에 이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분이 투자 전략을 적어줬는데 그 첫 번째 방법 일반 투자자 청약 기관에 청약해서 그 후에 이제 파는 예, 그런 좀 방법인데 통계를 내보니까 2021년에 상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면 그 대형주들 있죠. 시총 5천억 이상. 이 대역급들은 수익률이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했을 때는 57.9%가 나왔대요. 네. 근데 중소형주의 수익률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69.6%로. 중소형주가 오히려 알짜 기업들이 더 수익률이 좀 좋았고. 그래서 이 중소형 공모주 중에서 옥석을 가릴 때 두 가지만 보래요. 유통 제약 물량하고 그 기관들 의무 보유. 이제 락업 건다 그러죠. 보유해진 네. 물량. 이게 어쨌든 유통 제약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유통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호예수 물량이 많은 유통 제약 물량이 많은 기업들이 그 상위 5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 기업들은 수익률이 92.4%래요. 네. 네, 엄청난 수익률이고 하위 50%는 50% 이하로 좀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압도적인 차이고 그다음 기관들이 이제 처음에 보호예수를 걸 때 많이 걸수록 유리한데 결국 그 기업들도 많이 걸었던 기업들은 그러니까 상위 50% 기업은 수익률이 108%가 넘어갔고요. 하위 50%는 30.4%밖에 안 돼요. 수익률이.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공모주 청약하실 때 중소형주 대상으로 하신다면 유통 물량이 적거나 기관들이 의무 보유를 많이 한 네. 그런 것들도 하나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게 경쟁률 엄청 세요. 네, 세긴 아. 세겠죠. 그거 다 나와 있죠? 네. 그런 건 다 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끝나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기관들이 뭐 얼마 정도 했다기 나오니까. 의무를 보유해야 되는지.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면 이제 하반기에도 카카오페이도 있고 뭐 롯데렌탈, 뭐 크래프톤, 뭐 이런 큰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좀 중소형 공모주도 좀 괜찮다 그런 좀 의견인 것 같아요. 네. 자, 다 됐습니까? 네, 일단 제가 장은 그냥 제가 오늘은 그냥 반도체의 날이군요. 네, 반도체. SK하이닉스 3%, 네? 삼성전자 1.8. 예, 네, 그러니까 주가지수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2% 올랐는데 요거 두 개 빼면은 이제 마이너스란 얘기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과 아닌 분과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날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오른다. 뭔가 또 중요한 시그널을 캐치하신 모양이죠? 뭐 느낌이 오네요. 뭐 반도체가 느낌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는 무슨 얘기 하신지 알 것 네? 같아요. 아, 그래요? 아시죠? 내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네, 아, 뭐야 나만 빼놓고 둘 아 그래요? 네. 뭔가 느낌이 있다 이거죠? 불가측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느낌이지 뭐 느낌. 알겠습니다. 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